네, 오늘 JTBC 2024년도 6월 29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당 이태원 음모론 저열하고 천박 대통령 직접 해명하라라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주장이 연일 논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29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전 의장의 회고록에 이어 당시 김 의장에게 전해드린 내용을 적어둔 메모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메모에 따르면 참사에 대해 윤 대통령 동남아 식당에 조금 있는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좌파 언론들이 사람이 몰리도록 방송을 내보낸 것도 의혹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끝까지 감싼 이유가 한나절열한 음모 때문이었다니 사실이라면 국격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반응도 가관입니다. 회고록이 어떤 부분은 왜곡했다는 말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왜곡이라고만 부르짖고 있다며 바이든 날리면 듣기에 평가에 이어 또다시 국민과 독해 평가를 시키려 하는가 되지도 않는 역지 주장을 펼치며 소모적 진실 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술수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박한 음모론을 믿으면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해 왔다며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라며 윤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이태원 참사 음모론을 발언을 해명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앞서 김전 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2022년 12월 윤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건 맞죠? 이에 대통령실은 김전 의장이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당시 김전 의장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기록해 둔 거라며 김전 의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참? 이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참 기가 막혀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사회의 모 기업이 지하 조직에서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인터넷을 이용하여서 전국 각지에 강원도 펜션으로 참그그 불러서 남자 두 명에 여자 한 명씩 짝을 지어서 강원도 펜션하고 부산 지역에서 펜션에서 전부 펜션이었어요. 지목도 펜션이고 자살 방법도 부탄가스를 틀어놓고 남자 두 명에 여자 한 명씩 전부 모든 주금들이 다 부탄가스를 이용했고 남자 두 명에 여자 한 명씩 부산 펜션에서도 그랬고 강원도 펜션에서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14명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사회화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Y 기업이 발뺌을 하지 못하고 가짜 그 정신 조종에서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몰려서는 이렇게 죽였다라고 가짜 용의자를 갖다가 내보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다 했다고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나 담당 형사는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신 조종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3명씩 각각 부탄가스로 다저 이렇게 살해한 이 사건이 이런 별로 대단치 않고 평범하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인물이 못 됐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Y 기업은 이러한 대량 살상 묻지마 살인 등 강원도 펜션이나 이런 천안함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 이런 것을 저질러 놓고 어떤 것을 이런 사건은 어떤 자기가 연예인 누구를 정신조종으로 자살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큰 천안함 사건을 이렇게 다른 큰뭐 디도스 사이버 테러라든지 다른 연예인을 죽여가지고 안재환 죽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자 고 최진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다른 또큰 대형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죠. 그걸 덮기 위해서 여론몰이로. 그리고 그런데 언제나 그 사건이 터지고 이틀이나 하루 만에 다음날 이렇게 이틀 만에 터지거나 3일 만에 터졌는데 천안함 사건은 그고 최진실이 누나의 죽음이 의문을 가진 고 최진영이 영화배우 최진영이 최진실 남동생이 이그 자기 누나의 죽음에
문제를 심각한 의문을 갖고 조사를 시작하자 천안함을 터뜨린 다음에 고 최진실이 남동생 최진영이 죽었어요. 이틀 후에. 이것은 그 전에 사건들은 전부 어떤 사건을 터뜨린 다음에 그것을 무마해서 여러 머리로 대응 사건을 터뜨렸는데 최진영의 천안함 사건은 천안함을 먼저 터뜨리고 나서 천안함 사건을 역적으로 물 밑에서 두 사람이 잠수를 나는 영으로 봤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인터넷으로 다 글을 올렸고 그때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한 그런 상태였죠. 그럴 때 두 사람의 잠수부 검정색에 태극마크가 새겨졌는데 어떻게 북한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나는 그것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도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아니고 Y기업 지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연예인 고 최진실 죽음의 의혹을 품고 은밀하게 조사하던 고 최진실의 남동생 최진영은 천안함 터뜨린 이틀 후에 고 최진실 이혼한 남편 조성민 전 최진실 매니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최진영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어요. 장소도 목욕탕이고 죽는 방법도 똑같아요. 네시타 정신조정으로 그렇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천안함이나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건을 터뜨려 여론몰이로 사용했습니다. Y기업이. Y기업의 악행은 우리 가족을 정신을 조종해서 Y기업의 범죄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정신을 조종하여 우리 안방 금고에서 Y기업의 불리한 범죄 증거가 되는 서류를 꺼내어 Y 하수인에게 갖다 주게 정신 조종한 뒤에 우리 가족을 정신 조종한 뒤에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이상해 나는 어떤 중요한 걸 기억을 못한다고 괴로워하니까 내가 안수를 했죠. 나사렛 예수님으로 기억이 회복될지어다. 그러니까 기억이 다 회복돼가지고 아 Y기업이 저기 금고에 있는 그때 당시에 뭐 부동산 그 증서를 갖다가 선능력 몇 번 추구에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어. 그리고 그걸 기억을 삭제 당했다. 이제 이렇게 이것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정신조적으로 살해하려고 고 최진실이랑 이 연예인들이 죽는 방법을 똑같이 우리 가족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타파했지만 많은 사람은 다 살해당했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죽었어요. 그 강서구에 있는 모 아파트 주민 다섯 명이라든지 심리학과 조교 두 명이 다 그 방법으로 Y기업에 희생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기억을 삭제했습니다. 이 Y기업이 최첨단 기계를 설치해놓고 사람의 그 집을 투시해서 사람의 장기 움직임까지 다 해내고 자동차를 급발진시키고 독가스를 갖다 내고 악독한 기업이에요. 참 그러나 나의 안수기도로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Y기업은 우리 가족을 정신조중 자살로 살해하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이나 불특정 다수는 Y기업이 희생당했고 문정부도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악독기업 Y기업에 대해서 많이 처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도 이 Y기업의 악행, 독극물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고 지금도 그 노력했던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어요. Y기업은 그러나 이 Y기업을 문정부가 당해내지 못했어요. 이들의 치밀한 술법을 당해내지 못했죠. 민주당 때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애를 썼어요. Y기업의 악행에 대해서 이걸 처벌하려니 국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못한 거죠. 그 기업을 말살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Y기업의 악행을 인식하고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현재 윤 정부는 Y기업의 독극물 사건으로 Y기업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윤 정부가 문 정부 때 하지 못한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 사회 불안과 천안함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이 Y기업의 목을 조이고 있어요. 지금. 더 강력해요. 문 정부 때 처벌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금 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태원이나 그 강원도 펜션이라든지 최진실이를 이 안지환 사건
이 엄청난 그 묻지마 폭 저기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저지른 이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 어떤 정부보다 가장 지금 Y 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보다도 현 정부를 탄핵에 눈을 뒤집혀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수없이 인터넷에 이런 정신을 조종해서 연예인을 많이 죽이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하나님께서 전부 갖다가 제가 수식 내 30개 블로그에다 거의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 30여 개 블로그에다 이 우리가 당한 모든 아이 기업의 정신 조종, 정신 살인, 초첨단 기계로 급발진 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 독가스를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알리라. 이 사람들의 악행을 알리라고 전부 모든 국민한테 알리라 해서 나는 30개 블로그를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손을 대고 열심히 많이 Y 기업을 처벌하려고 애를 썼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제 윤 정부는 이것에 더 접근해서 철저하게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이 Y 기업의 세력이라고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이 기업의 악행에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세력으로 통해서 전국에 각지에 있는 사람을 인터넷 불러들여서 그런 압살을 시켰다는 거예요. 강원도 패션이나 부산에 있었던 모든 그 사람들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를 불러다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의미라고 나는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뭐 탄핵으로 나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나는 정말 무지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불특정 다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처벌하고 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국민들은.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이 정부지 무슨 대통령 탄핵이 문제입니까? 왜 일하는 대통령을 밥을 잡고 이럽니까? 눈알이 정권 의혹에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지금 일하는 대통령 발목이라 잡고 이게 할 짓입니까? 민주당 내 독재 없애고 민주주의를 하세요. 오늘 TBC, JTBC 2024년도 6월 29일자 기사에 민주당 이태원 음모론 저열하고 천박 대통령의 직격 해명하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